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EMS 프리미엄 서비스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EMS 프리미엄 서비스의 빈칸 1번은요. EMS 프리미엄 서비스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 우편 서비스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2001년 민간 특송업체인 TNT와의 전략적 제휴로 시작되었는데 지금은요. 어디냐면 UPS라고 하는 곳이에요. UPU라고 하는 우리 만국 우편 연합의 이니셜처럼 이것도 좀 비슷하죠? 예, UPS 해가지고 요게 핵심은 아닌데 그래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여기를 블랭크로 한번 비워봤습니다. 이게 공적인 서비스로서의 특징도 있고 그리고 이제 우편이라고 하는 게 민간의 어떤 영역들을 점점 허용해 줄 수밖에 없는 성격도 있습니다. 뭐 이제 어쩔 수 없이 통신 서비스를 국가가 독점적으로 해야 될 영역도 있겠지만 그러나 모든 걸 다 독점적으로 국가가 다 틀어지고 끌고 가겠다라고 하게 된다면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게 또 이제 이만저만한 문제들이 있는 건 아닐 겁니다. 이 뭐 급증하는 이 여러 가지 수요를 다 충당해 주기도 어렵고 또 그 다음에 너무 서비스의 질이 천편일률적이 돼버리면 이게 뭐 서비스 이용자들의 만족감을 되게 높여주기도 곤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민간의 어떤 영역을 존중하면서 그러면서도 이 공적 영역으로서 이 보호해줘야 될 대상자들이 있다면은 그들에게도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주기 위해서 또 이렇게 노력해줘야 될 측면이 있는 거예요. 됐죠? 예, 그렇게 되는데 이 문제는 뭐냐면은요. 요게 이제 둘이 붙어가지고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영역도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아이디어까지 간 겁니다. 예, 그래가지고 공적 영역이 반드시 공적 영역으로만 남아야 되는 것이냐. 이것에 대한 이제 어떤 발상의 전환을 통해가지고 민간하고의 어떤 제휴 서비스를 만들어냈다. 그것이 바로 EMS 프리미엄 서비스다. 그러니까 EMS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가 이제 국제특급이니까 국제특급에다가 여기다가 민간의 어떤 특장점들을 갖다 덧붙인다라고 한다면 기존의 EMS 서비스가 훨씬 더 풍요로워질 수 있겠구나. 이런 아이디어로 이렇게 TNT, UPS 이런 업체들하고 제휴를 맺어서 운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EMS 프리미엄 서비스의 업무 흐름을 보면 일단은 이제 우체국에서 접수를 다 받습니다. 그러면요, 국내 운송은 우체국이 이제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이제 국제 우편 물류센터에다가 보내줍니다. 그러면 국제 우편 물류센터에서 어떻게 되냐면 UPS로 인수인계를 시켜주는 거예요. EMS 프리미엄으로 접수된 서비스다라고 한다면은 UPS로 국제 우편 물류센터에서 전달해주고 이게 또 EMS다 보니까는 우리가 항공을 또 전제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국제 우편 물류센터가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또 담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UPS가요 이걸 가지고 국가별로 직접 이걸 발송을 담당해 줍니다. 그리고 해외 운송 배달까지 UPS가 다 관장을 하고요. CS라고 나왔는데 이건 고객 관리 서비스를 한다 이렇게 봐주시고 행방 조사 같은 것까지 다 이제 UPS가 담당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초반에 우체국이 이제 담당해야 될 영역은 이렇게 접수를 받고 국내 운송을 해서 국제 우편 물류센터에서 이걸 인계해 주는 작업까지만 담당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홍보, 영업, 정산 이런 것들은 우정사업본부와 UPS에서 공동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EMS 프리미엄 서비스의 지역은 1에서 5 지역으로 이렇게 나눴죠. 예, 그리고 독특한 것은 이 러시아가 따로 이렇게 나가 있다는 것이 이게 이제 특징입니다. 그래서 1에서 5 지역에다가 러시아 지역으로 이렇게 나눠서 보시고 대상은 어떻게 돼요? EMS 자체가 서류도 있고 그 다음에 비서류도 있잖아요. 예, 비서류, 서류가 아닌 것들, 뭐 물건 같은 것들 이렇게 되니까요. EMS 프리미엄의 이 대상은 또 이제 서류와 비서류로 똑같이 또 구분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EMS 프리미엄 서비스 대상 우편물의 중량은 어디까지냐. 이거는 좀 많이 높아집니다. 일단 기본 70kg까지다 라고 봐두셔야 되고 이 부가 서비스를 붙이게 되면 이게 뭐 2톤까지도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뒤에 가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EMS 프리미엄 서비스 대상 우편물의 중량은 70kg까지라고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포스트넷 국가별 접수 중량 제한 기준을 확인해서 접수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일단 70km로 해놨는데 국가별 접수 중량 제한 기준이 또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걸 확인해서 접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다만 이제 이 6급 이하 관서의 경우에는 이거를 다 이제 취급을 하기가 어려워서 30kg까지만 접수가 가능하다. 30kg이 넘어가는 것은 이제 5급 이상 관서로 가져야 되겠죠. 자, 그리고요. EMS 프리미엄 서비스 대상 우편물의 길이와 둘레 합이 이거 400cm를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최대 길이가 274cm 이하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둘레가 300cm가 넘는 우편물은 또 UPS 측에 연락을 한 다음에 접수를 해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둘레 합이 400cm를 초과할 수 없다. 이 지점 기억해 놓으시고요. EMS 프리미엄 우편물 사이즈의 길이와 둘레 합 계산 방법은 가로 세로를 더한 것에다가 곱하기 2를 해줍니다. 그렇게 해주고 더하기 높이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가로와 세로를 더해서 곱하기 1을 해주고 거기다 높이를 더해주는 방식으로 하고 있고 단위는 센티미터로 표시하는데 가장 긴 변을 우리가 이제 통상 높이로 하는 것이죠. 네. 이렇게 보시고 EMS 프리미엄에 접수는 우체국에서 해외 운송은 어디가? UPS가 담당한다. 앞에서 우리 그 플로우 과정을 같이 봤습니다. EMS 프리미엄 접수 시 이제 종이로 된 문서 형식의 편지류, 계약서, 선적, 입학 서류 등은 서류로 접수하고 비서류 접수의 취급 한도가 앞에서 봤다시피 70kg까지 서류가 70kg이다 이렇게 제한 중량을 말하는 것은 아니겠죠. 이 비서류가 이제 70kg이라고 보는 게 상식적입니다. 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EMS 프리미엄 비서류 접수 시 전산에 입력할 때 종별란에서 반드시 자, 비서류를 꼭 선택해줘야 된다. 그렇게 하고 요금을 입력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업용 비서류 EMS 프리미엄을 발송할 때에는 세관신고서, 인보이스, 세관신고서, 세부를 반드시 첨부해야 된다. 기본은 이거 세부 첨부하는 게 맞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프랑스행 이런 걸 뭐 두부 이렇게도 나왔지만은 기본적으로 이 인보이스를 첨부할 때 세부 기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 다음에 EMS 프리미엄 상업용 비서류 세관신고서를 작성할 때에는 내용품명, 물건개수, 물품, 가격까지 정확하게 영문으로 기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인지, 개수는 몇 개인지, 가격은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영문으로 써라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었고요. EMS 프리미엄 상업용 비서류의 상업 송장, 물품 가격이 요게요. 요게 200만 원입니다. 이게 미화 약 2,000불이 약간 힌트가 되는 건데 이게 뭐 이제 1달러당 1,000원이다라고 보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1달러당 1,000원이면 2달러가 2,000원이잖아요. 그죠? 예, 2달러가 2,000원이고 거기다가 동그라미 세 개를 더 붙이면 어떻게 돼요? 2,000에다가 2만, 20만, 200만. 맞죠? 그러니까 보통 보면 이 가격 이렇게 요 미화, US 달러하고 우리나라 가격을 이렇게 맞춰줄 때, 그럴 때 보통 보면은, 저런 식으로 이제 1달러당 1,000원? 뭐 이런 꼴로 해서 계산을 해놓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제 그 정도 가격이고요. 그래서 상업송장에 물품 가격이 200만 원 초과 또는 기표지에서 수출에 체크한 경우에는 정식 수출 신고를 한 다음에 발송하도록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기준 액수가 200만 원. 이었고요. EMS 프리미엄 비서류 접수 시 인보이스 원본 필수 국가에 제출하는 원본 인보이스는 손으로 작성할 수 없고 인보이스에 파란색 잉크를 사용해서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본 인보이스를 손으로 작성하지 마라. 그리고 인보이스에 파란색 잉크를 사용해서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줘야 된다. 라고 했어요. 색깔이 파란색입니다. 그리고 EMS 프리미엄 서비스에 알코올이 첨가된 음료는 물론 향수나 알코올이 포함된 스킨까지도 금지된다. 이런 규정이 있고 EMS 프리미엄 서비스로 잉크, 페인트, 액상, 모기약, 렌즈, 클리너, 본드, 화장품 원료, 의약품 원료, 합성수지 등 이제 화학약품이나 원료를 발송할 때에는 이제 MSDS라는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 것도 우리 공부한 바가 있었습니다. 레진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레진은 뭐 치과에서도 많이 들어보시는 용어예요. 그죠? 금이나 은으로 뭐 이렇게 다른 재질로 이렇게 또 이 시술을 하기도 하지만 레진이라고 하는 이런 이제
이름을 가지고 또 이렇게 시술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레진이 결국에는 이렇게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걸 말하는 것이에요. 자, 아무튼 간에 요 MSDS 요거 이제 서류 첨부까지 이렇게 봐두시고 파손될 우려가 크거나 고가의 물품인 경우에는 EMS 프리미엄 접수 시 이런 거는 뭐 항상 보험을 또 따라 붙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EMS 프리미엄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물품은 정상적으로 단단히 포장되어야 하며 파손되기 쉬운 물품이나 전자제품은 완충재로 충분히 보호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무로 포장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파손되기 쉬운 물품이나 전자제품 같은 경우에는 완충재도 넣지만은 나무로 포장을 해가지고 함부로 훼손되지 않도록 해주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요, 이제 우리 부가 서비스들 또 있잖아요. 이 고중량 서비스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EMS 프리미엄의 부가 서비스 중 30kg 초과 70kg 이하의 고중량 우편물을 해외로 배송하는 서비스다라고 되어 있고, 203개 지역에서 취급하고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게가 무거운 것들은 이제 5급 이상, 이제 총괄 우체국으로 와서 붙여야 된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제 고중량 서비스 같은 기준이 딱 봤더니, 이렇게 30kg 초과 70kg 이하의 우편물을 해외로 배송할 때, 그때 활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량이 확 늘어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소포 우편물 같은 거 볼 때에도 보통 30kg 뭐 이런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왜 EMS 프리미엄은 갑자기 70kg이냐? 그게 이 고중량 서비스 같은 것들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또 고중량 화물 서비스가 또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고중량이 아니고 아예 화물로 취급해버리는 것인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70kg을 초과한 이제 우편물입니다. 그러면서 2톤까지 된다 그랬죠. 2000kg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이 고중량 화물을 배송하는 전문 특송 서비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교재 개편에서는 그런 설명이 좀 이제 빠지긴 했습니다만은 이게 도어 투 도어 방식으로 아예 그냥 UPS에서 이렇게 위탁해가지고 요걸 이제 떼어가는 형식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들고 우체국에 직접 가서 접수하기는 좀 어려운 경우들이 뭐 대부분이겠네요. 70kg 이상 되는 걸 누가 짊어지고 다니기가 어렵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도어투도어 방식으로 해가지고 딱 이제 운송 배달 완료를 하는 그런 서비스로 이렇게 설명이 됐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군더더기 같은 설명들을 다 빼버렸어요. 오히려 이제 예전에 공부할 때보다 지금은 이제 2024년 교재에서는 이 부가 서비스들을 이제 표의 형식으로 딱 집어넣어가지고 아주 심플하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정도의 특징으로만 잘 기억해 두셔도 되겠고요. 보험 취급 EMS 프리미엄 같은 경우에는 우편물의 분실이나 파손에 대비해서 최고 요건 5천만 원까지 내용품 가액에 대한 보험에 가입하는 서비스다라고 해서 앞에서 공부할 때에도 EMS 프리미엄으로 가면 이 보험가액이 엄청 늘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넘어온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5천만 원까지 가능한 거 이렇게 봐두시고요. 그리고 이제 보험취급 EMS 프리미엄의 부가요금은 최초 114,300원까지 요 수치는 많이 익숙한 수치죠. 예, 그리고 550원도 익숙한 수치인데 초반에 최초에는 2,800원이 적용되고 그 다음부터 114,300원 초과마다 550원씩 덧붙여지는 형식이 됩니다. 우리가 여기에 기출문제를 통해 가지고 요거 이제 보험가액과 그때 이제 내야 되는 이 요금 있죠. 일종의 보험료인데 이거 계산하는 방법 같은 것들을 또 연습하게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OX로 넘어가서 EMS 프리미엄 서비스는 전국의 모든 우체국에서 접수가 가능하다 이렇게 했는데요. 일단은 뭐 맞는 얘기로 봐주시고, 아까 이제 무게 제한 같은 것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럴 때는 또 이제 우체국이 또 나눠지기도 하고, 이 부가 서비스를 취급하는 우체국들이 5급 이상 총괄 우체국인 경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구분해 놓으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EMS 프리미엄 서비스다라고 하는 것 자체만 놓고 본다면 이거는 전국 모든 우체국에서 접수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EMS 프리미엄 서비스 대상 우편물의 무게는 중량과 최적 중량 중 가벼운 걸 적용합니까? 우리가 보통 그냥 무게 중량하고 그 다음에 최적 중량, 달리 말해서 부피 중량이라고 그랬는데요. 이거 중에서 무거운 거, 더 크게 나온 것을 우리가 이제 채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X 표시하시면 되겠고요. EMS 프리미엄 서비스를 통해 EMS 미취급 국가를 비롯한 국제 특송 우편물의 해외 송달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 민간하고 결합했을 때 이런 장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EMS를 또 취급할 수 없는, 그러니까 시스템상으로 같이 결합되지 못하는,
EMS가 빠른 시간 내에 이렇게 배달되지 못하는 그런 지역들이 있더라도 이걸 EMS 프리미엄, 뭐 민간을 이제 결합해서 UPS를 붙여서 이제 EMS 프리미엄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요 EMS가 취급되지 않는데도 민간은 돈을 벌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니까요. 굉장히 강력한 이 추진력을 갖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런데 EMS 미치 국가까지 EMS 프리미엄은 파고들기도 한다.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장점을 우리가 또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EMS 프리미엄 서비스의 제한 무게는 EMS 제한 무게의 기준을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뭐 고중량 서비스라든가 고중량 화물 서비스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EMS 제한 무게 기준하고는 좀 다르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프리카 중동 지역 및 수취인의 주소가 개인 주소 없이 사사함 주소로만 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는 거잖아요. 이때는 EMS 프리미엄 사사함 주소로 ES 프리미엄 서비스를 사사함 주소로 접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원래 사사함 주소로 하면은 EMS 같은 것들이 제 시간에 약속된 시간에 배달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사사함 주소는 좀 우리가 많이 좀 이렇게 배제하려고 하는데 그러나 이제 일부 지역은 이게 시스템 자체가 사사함 주소로만 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 있을 때에는 또 이제 그때는 뭐 사사함 주소로도 접수를 받아주기도 한다. 그런 맥락이 EMS 프리미엄에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EMS 프리미엄 서비스를 이용한 우편물을 사사함 주소로 접수한 경우에 배달 지연, 배달 불가 등에 대한 손해배상 등 민원을 제기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 때문에 안 받아주려 하는 거거든요, 원래. 그러니까 제 시간에 약속된 날짜에 이게 배달이 완료가 돼야 되는데 이게 사사함 주소로만 되어 있다 그렇게 될 때는 이게 이제 배달 지연이나 배달 불가 같은 이런 상황들이 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뭐 굳이 거기는 사사함 주소밖에 없어요. 그러면 사사함 주소로도 접수는 받아주되 그런데 그것 때문에 배달이 늦게 가거나 배달이 제대로 안 되거나 한 것을 가지고 이걸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은 안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되죠. 원래 기본 EMS가 48시간 이상 지연되면 그때는 또 이제 우편 요금을 반환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고 우리가 배달 보장일을 설정해서 배달 보장 서비스까지 이용하면 하루라도 늦어지면 그러면 우편 요금을 반환해 주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해서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것이 바로 이제 EMS인데 이제 사사함 주소로만 이제 배달을 시도했다 이렇게 될 때는 그때는 이제 이건 손해배상 대상으로 같이 넣어서 갈 수는 없겠다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 얘기를 이렇게 체크해 두시면 되겠고요. EMS 프리미엄 비서류 접수 시 부피가 큰 우편물에 대해서는 최적 중량에 비해 무게 중량이 적용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EMS 프리미엄 비서류 접수입니다. 비서류 접수, 뭐 화물, 물건, 뭐 이런 것들 접수할 때 부피가 큰 우편물에 대해서는 최적 중량에 비해 무게 중량이 적용되냐. 이게요, 부피가 크다 그러면 아무래도 무게 중량보다 최적 중량이 크게 나올 가능성이 또 있기 때문에 뭐 이제, 또 둘 중에 꼭 뭐가 적용된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더 이제 높은 중량을 적용하게 돼 있는 거니까요. 요거는 X로 보셔야 되겠죠. EMS 프리미엄 비서류 접수 시 최적 중량이 무게 중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게 중량을 적용하여 접수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최적 중량이 더 초과되면 최적 중량을 적용하는 것이고요. 무게 중량이 더 크면 무게 중량을 적용하는 것이지 말도 안 되게 거꾸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X로 보시고요. EMS 프리미엄 서비스의 담배나 담배 제품은 발송이 불가하지만 전자담배는 발송이 가능하냐 이것도 X입니다. 전자담배도 안 됩니다. 자, 그리고요. 탄약, 소형화기 및 무기 EMS 프리미엄 서비스 발송이 불가능한데 모형총기는 되냐? 모형총기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X. EMS 프리미엄 서비스에서는 드라이아이스와 냉매제가 위험품으로 간주돼서 발송이 또 금지되고 있습니다. 자, 가공되지 않은 동물성 생산품 그랬어요. EMS 프리미엄 서비스로 발송이 불가능하지만 상하 제품과 모필요가 되냐? 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상하 제품 모필요까지 X로 표시를 좀 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거기에서 쭉 상세한 얘기들은 요 아래에 또 설명들이 있습니다. 그럼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그대로 또 읽고 지나가시면 좋겠습니다. EMS 프리미엄 고중량 서비스 나왔습니다. 개인 및 EMS 계약 고객 등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전국 총괄국에서 접수한다. 그래서 이게 맞는 얘기입니다. 앞에서 6급 이하다라고 하면은 30kg까지만 접수가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 있는 이유를 우리가 이제 고중량 서비스를 보면서 같이 매칭시킬 수 있었던 대목이에요. 자, 그리고요. EMS 프리미엄 고중량 우편물의 개인 계약 고객에 대한 방문 접수는 5급 이상 총괄 우체국에서 수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요. 고중량 우편물의 개인 그리고 계약 고객에 대한 방문 접수 그랬습니다. 5급 이상 총괄 우체국에서 수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봐두시고 EMS 프리미엄 서비스 중 고중량 화물 서비스를 취급하는 국가가 40여 개 지역이다 그랬는데 이거 67개 지역으로 이렇게 우리 교재에 나와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체크해 보세요. 매년 이거를 그 취급 지역 같은 것들이 좀 변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굳이 뭐 그런 것까지 시험에 내겠나 싶기는 하지만 한번 좀 체크해 보자는 차원으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봐두시고 그리고요 그 다음에 EMS 프리미엄의 보험 취급의 취급 지역은 전 지역, 접수 관서는 전국 우체국, 대상 고객은 개인 및 EMS 계약 고객 등 모든 고객, 그러니까 전 지역의 그 다음에 전국 우체국, 그리고 모든 고객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그 대목들을 좀 이렇게 체크하셔도 좋죠. 전 지역이고 제한이 없어요. 전국 우체국에서 접수하고 그냥 모든 고객들이 다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요, 고객을 제한할 이유가 별로 없어요. 왜냐면은, 이게 아무래도 이게 고가품 같고 귀중품 같다라고 한다면은, 이거를 보험에 들게 해서 나중에 있을지 모를 분란에 미리 대비해 놓는 게 낫지. 이거를 갖다가, 당신은 보험 안 됩니다. 이렇게 제한을 해도 버리면, 뭐, 그러고 취급했다가 이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굉장히 좀 시끌시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그런 물건들을 보낸다라고 할 때는, 보험을 좀, 취급해서 보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권장할 사안이라고까지 보는 것 아니겠어요. 그죠? 그렇게 봐두시고, 그 다음에요. EMS 프리미엄의 엑스포트 수취인 요금 부담과 임포트 수취인 요금 부담의 취급 국가는 188개 지역. 접수 관서는 전국 우체국, 대상 고객은 개인 및 EMS 계약 고객 등 모든 고객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EMS 프리미엄의 엑스포트 또 봐보세요. 엑스포트 수취인 요금 부담 서비스가 있죠. 그리고 임포트 수취인 요금 부담 서비스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게 취급 국가가 188개 지역, 접수 관서는 전국 우체국, 대상 고객인 개인 및 EMS 계약 고객 등 모든 고객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요게요, 일단은 여기서부터 임포트, 엑스포트 이 취급 국가가 똑같다는 게 좀 믿어지지가 않는 부분이죠. 예, 네, 그죠? 그래서 이게 보면, 이제 엑스포트 수취인 요금 부담 취급 지역 같은 경우에는 178개 지역이고 그 다음에 임포트 수취인 요금 부담의 취급 국가 취급 지역은 184개 지역이다. 이렇게 이제 봐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요 이 서비스를 또 전국 우체국에서 다 접수 받아주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도 이제 총괄 우체국 5급 이상의 총괄 우체국에서 이 접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또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요 그 밑에도 이거는 대상 고객이 EMS 계약 고객으로 이렇게 제한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전국 모든 우체국 아니죠. 여기 개인 안 되죠. 이거 188개 지역도 틀렸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든 하나 얻어 걸리면 X 표시 할 만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잘 봐두셔야 되겠습니다. 됐죠? 예, 네, 그렇게 정리하시고 EMS 프리미엄 발송인 관세와 세금 부담의 취급 국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80여 개 지역 그리고 접수 관서는 전국 총괄 우체국 대상 고객은 요금 혼합 계약 고객이다라고 해서 계약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결국에는 요 취급 국가 개수 때문에 틀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잘 정리하실 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스피드 단답식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여기 공익성을 추구하는 공기업과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의 제휴를 통해서 국제우편 서비스의 경쟁력을 제고하기에 만들어진 게 바로 지금 공부하고 있는 EMS
프리미엄 서비스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 쉽게 답 찾으셨을 것 같고요. 우편물의 부피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법이다라고 했으니까 부피 중량, 체적 중량에 대한 얘기가 또 나왔습니다. 자,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사용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를 기록한 서류가 뭐냐 그랬는데 앞에서도 우리 살펴봤었습니다만 MSDS라는 이 서류, 이게 첨부되어야 또 보내지는 이 화학 이 성분이 들어간 이 대상 물품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 보시고 EMS 프리미엄의 부가 서비스 중 30kg 초과 70kg 이하의 우편물을 해외로 배송하는 서비스가 뭐냐 그랬을 때 이거는 고중량 서비스였고요. 그 다음에 또 이게 EMS 프리미엄 부가 서비스 중 외국에서 한국행 수입 물품에 대해서 수취인이 이제 발송 요금을 지불하는 서비스다 이렇게 했으니까요. 외국에서 한국행 수입 물품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임포트가 되는 거죠. 임포트 수취인 요금 부담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요. 이게 발송한 우편물의 도착 국가에서 발생한 관세와 부가세 등 모든 비용을 발송인이 지불해주는 서비스라고 했으니까 발송인이 관세와 세금 부담을 하는 서비스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EMS 프리미엄의 발송의 관세와 세금 부담의 부가요금은 우리가 25,000원 이렇게 됐었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EMS 프리미엄에 대한 얘기는 간략하게 이렇게 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남은 내용이 크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힘내서 잘 또 마무리 잘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